푸드는 이제 글루텐 프리라는 새로운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중물이 될 쌀 가공식품은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그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제품 개발들, 그리고 그것을 장점으로 부각을 시켜야죠. 건강식품으로서 이제 글루텐 프리를 우리가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시장 확대는 가능할 것이다. 국내의 한 라면 제조업체. 이른 아침부터 수출할 라면을 컨테이너에 싣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이 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바로 미국. 지금 작업하는 부분은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이고요. 저희 지금 해외 수출 물량 중에 15% 정도가 미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물량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라면은 미국에서도 인기입니다. 물량 증가에 힘입어 기업에서는 건강을 생각하는 라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튀긴 면은 지방 함량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좀 더 낮게 설정이 된 건면으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연구 중인 제품은 글루텐 저감 라면. 기존 반죽에 가루쌀을 넣어 글루텐 함량을 낮춘 제품입니다. 가루쌀 면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탄성과 점성을 체크해 보는데요. 밀로 만든 면이 좀 더 씹었을 때 단단하고 쌀로 만든 면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네. 밀가루와 가루쌀이 식감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글루텐 때문. 밀가루를 하면은 밀가루 안에 있는 글루텐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식감이 조금 더 있는데요. 가루쌀은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이 나옵니다. 글루텐이 없으면 그만큼 점성과 탄성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물의 양과 반죽 시간 등 여러 조건 변화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찾는 중입니다. 가루쌀 비율과 반죽의 방법의 변화를 준 샘플에 글루텐 수치를 측정해 보는데요. 글루텐 자체가 단백질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글루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밀가루만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한 13% 정도의 단백질 수치를 보이고요. 쌀가루를 함유했을 때는 10.22%로 약간 떨어진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루쌀의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글루텐 저감 라면은 미국 등 세계 시장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도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 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수급이나 또는 그 품질에도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글루텐 프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양한 소재들 중에서 가루쌀이 좀 우수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